안녕하세요. 정말로 게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생존 밸런스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문제의 올바른 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단계 속담 문제입니다. 알듯 말듯 헷갈리는 우리나라 속담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뱀이 용되어 큰 소리한다. 뱀이 용되어 헛소리한다. 아, 첫 번째 문제 어려운데요? 뱀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니까 약간 헛소리를 할 것 같진 않아서 가겠습니다. 큰 소리 고르겠습니다. 정답. 뱀이 용되어 큰 소리한다. 와! 다음 문제입니다. 냄비 뚜껑으로 물 떠먹은 셈. 요강 뚜껑으로 물 떠먹은 셈. 네? 아무리 그래도 요강으로 물을 떠먹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냄비 하겠습니다. 냄비로 떠먹을게요. 정답. 요강 뚜껑으로 물 떠먹은 셈. 속담 마지막 문제입니다. 눈은 있어도 망울은 없다. 눈은 있어도 눈썹은 없다. 이건 왠지 눈썹이지 않을까요? 뭔가 눈썹이 없어서 허전함을 뜻하는 속담일 것 같습니다. 눈썹! 정답. 눈은 있어도 망울은 없다. 네? 망울이 없다고요? 눈은 있고 망울이 없으면 너무 무서운데요? 정답률 33.3%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단계 신조어 문제입니다. 상황에 알맞은 신조어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여기 너무 예쁘다. 분위기 진짜 와우네. 분위기 진짜 톡띠. 너무 예쁘다. 분위기? 이거 절대 모르겠는데요. 왠지 톡띠는 제가 모르고 와우네는 뭔가 와우가 있어서 찍어볼게요. 와우네 가겠습니다. 정답. 여기 너무 예쁘다. 분위기 진짜 와우네. 와, 맞았어요? 아, 와우와 네를 합친 용어라고 하네요. 그리고 톡띠는 톡 플러스 아이디의 줄임말이라고 하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어디 숨어서 월간 하는 거 아니야? 어디 숨어서 월루 하는 거 아니야? 월간 월루? 둘 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월간이 낯이 익어서 월간을 하겠습니다. 월간! 정답! 어디 숨어서 월루 하는 거 아니야? 네? 월루가 답이라고요? 아, 월급 루팡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저는 월급 루팡 절대 안 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신조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나 오늘도 시험 망했어. 이생망이다. 나 오늘도 시험 망했어. 비담이다. 어? 저 이거 알아요. 저 이생망은 알고 있어요. 이번 생은 망했어 라는 신조어로 알고 있고요. 근데 비담은 잘 모르겠긴 한데 이생망 가겠습니다. 정답. 나 오늘도 시험 망했어. 이생망이다. 와, 다행입니다. 어? 근데 비담은 비주얼 담당의 줄임말로 아이돌 센터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의 점수는 50점으로 간신히 생존하셨습니다. 다음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네, 참여하겠습니다. 정말로 게임은 계속됩니다.